복지TV 충남지사가 보령에서 홍성으로 이전하며 새 단장했습니다. 지난 14일 충청남 도홍성군 청운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에서는 복지TV 최규욱 회장, 홍성해산 홍문표 국회의원, 청운대학교 이우종 총장,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지역주민, 복지TV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개국 기념식은 온양블루스 박미현 가수의 진행과 복지TV 충남방송 홍보문화예술단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 최칠원 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본사와 협력하여 충남 지역을 아름답게 밝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다문화 어린이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장애복지공익채널 복지TV 충남방송 개국이 소외된 계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충남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청운대학교에서 복지TV 김수정이었습니다.